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쪽에서 평평 오셔가지고 네. 이제 오시면 조종자 위치로 해서 오십니다. 조종자 위치로.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 배터리 장착. 배터리 장착. 실전하고 똑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배터리 장착 똑같이 해야 돼. 올릴까요? 배터리 올릴까요? 배터리 장착. 네.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네. 비행전 기체 점검. 비행전 기체 점검. 프로펠러 이상무. 프로펠러 이상무. 모터 이상무, 암 이상무, 암 이상무. 네. 프로펠러 이상무, 암 이상무, 모터 이상무, 암 이상무. 프로펠러 이상무, 모터 이상무, 암 이상무. 네. 그리고 메인 프레임 이상무. 메인 프레임 이상무. 스퀴드 이상무. 스퀴드 이상무. 스퀴드요? 스퀴드. 스퀴드 이상무. 그 다음에 GPS 이상무. GPS 이상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종기 온. 조종기 온. 이렇게 보실 때 체킹할 때 이제 우선 배터리 먼저 체킹하시고요. 두 칸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 라인이 그 앞으로 돼야지 GPS 잡히거든요. 네. 놓으시고 놓고요. 배터리 연결. 배터리 연결. 배터리 연결. 조종기 드시고 그냥 놓으세요. 조종기 들고 조종기 들고 들고 켜서 파란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파란불이 나오는 게 GPS 연결되는 겁니다. 네. 연결했죠. GPS 이상무. GPS 이상무. 조종자 위치로. 조종자 위치로 들고 가십니다. 들고 원래 시험 때는 테크리스트가 있어요. 볼펜으로 적는 게. 네. 근데 지금 이제 생략하고 하는 겁니다. 네. 하는 자리에 놓으시고. 네. 위치를 딱 잡으셔서. 자, 위치를 잡을 때는 이거 코너하고 비행기하고 본인 몸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행장 안전점검. 비행장 안전점검. 사람 이상무. 사람 이상무. 장애물 이상무. 장애물 이상무. 풍향풍속. 풍향풍속. 무풍. 무풍. GPS 이상무. GPS 이상무. 시동. 시동. 이륙. 이륙.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행전 기체 점검. 전, 후, 좌, 우, 좌로도.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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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버링 위치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지 비행. 좌측면 후보링. 등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면 후보링. 등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버링 호버링 등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생략하고 원주비행 갑니다. 원주비행 70 원주비행 70 원주비행 275 원주비행 275 등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잠깐만요 저 어디 있어요? 네, 앞에서 보니 그분이니까요. 네. 원주비행 준비, 원주비행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주비행 실시. 원주비행 실시.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네. 지나서 이쪽입니다. 자, 손은 이제 손에서 다리를 맞춰 준비하세요. 네. 자, 속도 좋습니다. 지나고 바람을 얻어주세요. 등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버링 호버링 등지 하나 둘 등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 충분 출시 이상 충분 출시 2m부터 일단 구령부터 일단 구령부터 하고 나서 2m 내리면 됩니다. 이상 속력 출시 이상 속력 출시 2m 고도도 한번 잠깐만 내릴게요. 자, 2m 고도 상승 발음 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 자, 경제하는 것
2단 착륙 실시, 2단 착륙 실시, 2m 고도 상승, 2m 고동 상승. 네, 그만 올게요. 이상. 여기서 내려지면서는 올라가면서 비상, 그 전기를 안 하고 가면 바로 비상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요 무릎 정도 높이에서 가파르게 내려와야 돼. 더 가파르게 내려가겠죠. 저 삼각형보다는. 예. 더 가파르게 내려와서 요 정도 높이에서 딱 쓴 다음에 청정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들어왔으면 천천히. 네. 그러니까 비상하면서 쭉 내려와서 한번 쉬고 맞았으면 딱.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 접근 및 착륙 실시. 정상 접근 및 착륙 실시. 정상 접근 및 착륙 실시. 하고 나서 끄고. 모드를 딱 하고. 자, GPS 모드 변경. GPS 모드 변경. 네. 자세제 모드 변경해도 돼요. 네. 자, 하고 나서 변경 확인. 변경 확인. 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동하는데. 시동. 저거는 어려우니까 하고. GPS 모드 다시 할게요. 네. 자, 시동. 시동. 지금 잡혔다고 생각하고. 네. 시동. 시동. 이륙, 이륙. 정지,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륙장 위치로, 상륙장 위치로. 상륙장 위치로. 상륙장 위치로. 정지. 정지. 하나, 둘, 셋. 네, 다섯, 한국, 한국.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가요. 한번 씁니다. 이렇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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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처음이라서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한번 딱 내려오면은 한번 딱 내려와서 한번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딱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내려와야지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마치면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한번 내려 쉴 때 마치는 거예요. 네, 네. 쉴 때 마치고 맞았으면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 네. 급하게 내려오면 탁 거려요. 네. 그러니까 딱 한번 쉬었다 그러면 천천히 내려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시동. 시동.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특풍 접근 및 착륙 실시예요. 특풍 접근 및 착륙 실시. 시동. 시동. 모두 이제 GPS 모두 변경했고요. 변경했고요. 이륙. 이륙. 마지막 파트예요. 전기. 하나, 둘, 셋. 딱 뜨고 나서 전기를 돼요. 전기. 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특풍 접근 위치로 하면 어디로 가냐면 저기 있잖아요. 그쪽 위로 대각선 같습니다. 그러면 전진을 주면서, 전진을 주면서 앞으로 돌려야겠죠. 약간 옥수수로 묶어져 있죠. 예. 특풍 접근 위치로, 특풍 접근 위치로 딱 발음을 하고 나서 볼게요. 항상 뭐든지 구령을 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니까 조금만 더 올게요. 됐습니다. 특풍 접근 위치로, 특풍 접근 위치로 전진하면서 올게요. 전진하면서 올게요. 언제나 전진하면서 올게요. 하세요. 좀 덜 가죠. 갔다 올게요. 천천히 가고. 자, 안 되면은 전진 조금 하고 우측으로. 전진하고 우측으로. 우리 갑니다. 조금 접근 위치로. 조금 접근 위치로. 전진하고 우측으로. 우측으로. 아니요. 조금만 갔다가 다시 우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접근 위치로 전진하면서 위치로 또 전진하고 위치로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위치만 제대로 잡으면 돼요. 잡고 손 위로 올라가세요. 네. 네, 됐습니다. 여기도 왔잖아요. 정지. 정지. 하나, 둘, 셋, 넷. 평가 속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들어가요. 네. 유일하게 하나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 맞춰서부터 이제 평가 들어갑니다. 네. 자, 우측면 후보리. 우측면 후보리. 우측면 5층에서 오른쪽으로 되겠죠. 왼쪽 1도만 돌립니다. 아까 여기서 자신명 호버링 했잖아요. 네. 여기서 무슨 호버링이에요? 네. 아까 저거?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평점 옵니다. 네. 그러면 후진하면서 오른쪽으로 와야겠죠. 네네. 후진하면서 오른쪽으로. 후진하면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밑으로 당겨야 되겠죠? 네네. 후진하면서 와야 되니까. 느낌은 후진하면서 오고 후진하면서 오는데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뭐라 가냐면 측풍 접근. 측풍 접근. 네. 그렇게 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후진하면서 오고, 우측으로, 우측으로. 후진하면서 오고, 이쪽, 이쪽 나가보면 됩니다. 자, 앉아서 안으로 안 들어오게. 힘이 들어왔죠? 네. 안 들어오게 합니다. 다시 저쪽으로 볼게. 이렇게. 호버링 합니다. 아니, 호버링. 한번 더 이동해볼게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네. 호버링 합니다. 호버링. 측풍 접근 위치로, 측풍 접근 위치로. 측면 호버링, 측면 호버링. 자, 측풍 접근 위치로 하고 측면 호버링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측풍 접근? 측풍 접근 하면서 오면 돼요. 천천히 와보세요. 천천히 맞게끔. 안전자 밖으로 안 오게. 너무 우측을 당기면 안 돼요. 뒤로 많이 당겨야 돼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목, 한육.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세요, 머리 내려주세요. 계속 내려주시다가, 내려주다가, 멈춥니다. 다리 만나가지고, 맞으면은, 한목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한목,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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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괜찮아요, 그냥 내려주세요. 잘했어요. 이게 측풍 접근이에요. 네. 이제 비행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 네. 이제 이 코스로 다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조금씩. 네. 여기 GPS만 지금 안 잡혔고. 네. 연결해서 책, 시동 끄시고. 네. 이게 이제 비행 끝 하고 비행 가시면 끝. 돼요. 이 상태에서 끝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끝나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네. 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측면 호흡을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네. 여기서부터 가는 건 평가 속에 안 들어가요. 네. 그 대신 그래도 평가관이 보니까 잘 가야겠죠. 네. 이렇게라도 가면 되네. 네,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하시던 대로 쭉 가요. 네네. 식달되면 쭉 가셔요, 그냥. 네. 가시고, 돌아서 우측면 호버링 하고, 그대로 오셔가지고, 안전선 밖으로 안 벗어나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마지막 할 때는 사람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막 빨리 끝나려고 하거든요. 네.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 마지막이니까 천천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안 그러고 막 급하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난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니까요. 오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끝나고 이제 딱 내렸잖아요. 내릴 때도 한 번 쫙 내렸다가 맞으면은 그냥 바로 내려져요. 왜냐면 저 중심점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 이쪽에 붙어도 이쪽에 창점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비상장님 때는 반 이상이 올라가면 돼요. 스키드만 맞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중심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스킬 수 있는 상태니까 해서 요 정도만 들으면 다 합격이에요. 네. 비행 끝 하시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정상 접근 및 터널 스시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드를 에티 모드를 하면서 네. 떴다가
하고 정지하고 왔다가 정지하고 착륙하는 게 에티모드예요. 코스 네.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하고 마지막 한 코스만 남았어요. 네. 시동하고 측풍이라고 해서 여쪽으로 가든지 여쪽으로 가든지 상관없는데, 측풍 끄세요. 네. 끄세요. 여기서 시동을 완전히 끄는 거예요. 네. 저기서 한번 끄고 또 여기서 오셔서 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티모드로 아까 됐을 거잖아요. 네. GPS 모드 변경. GPS 모드 변경. 아까는 이제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네, 네. GPS 모드 변경하고 하면은 띄워서 이제 저쪽으로 가서 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전 코스예요. 네. 자, 이제 배터리 없으니까. 네. 비행 끝. 비행 끝. 조종자 위치로. 조종자 위치로. 저... 자, 거기까지. 배터리부터 네. 끈다겠죠? 배터리부터 배터리 탈착 배터리 탈착 배터리 분리 그랬어요? 배터리 분리 배터리 분리 그 다음에 조종기 오프 조종기 오프 껐습니다. 비행 후 기체 점검 비행 후 기체 점검 프로펠러 이상무 프로펠러 이상무 모터 이상무 암 이상무 프로펠러 이상무 모터 이상무 암 이상무 프로펠러 이상무 모터 이상무 암 이상무 메인 프레임 이상무 GPS 이상무 스키드 이상무 다 끝났잖아요. 네. 배터리 배터리 탈착. 탈착. 비행 끝. 예. 끝났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코스는 한 코스만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에티모드를 연습해야 될 거고, 원주비행 연습해야 될 거고. 예. 보통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원주비행하고, 아까 저기, 정상 접근, 자세제어 에티모드. 예. 그 두 가지 코스를 어려워하거든요. 비상 착륙 다음에 GPS 그거 자세. 네, 네. 정상 접근 및 착륙 실시. 정상 접근 및 착륙 실시. 착륙 실시. 이거 떠서 이렇게 와서 착륙 안 돼.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